Hola amigas, amigos. El fuerte de Samaipata는 간단히 El Fuerte로 부릅니다. 한 도시였다 하지요. 아마소니아의 문명으로 시작해 후로 잉카 제국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통치자들까지 정착했던 곳으로 세 가지 다른 문화의 건축물들이 함께 49에이커에 남아있어 매우 독특한 고고학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인류유산입니다. 엘푸에르테는 1522년 알레호 가르시아라는 포르투갈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후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1970년대에 볼리비아 정부가 나서면서 본격적인 발굴과 연구가 시작되지요. 숲으로 덮여있던 이 지역을 이 바위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 그리고 93년에서 97년 사이 30개가 넘는 잉카시대 건축물이 현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아직도 더 많은 건축물이 묻혀있는 상태라 하니 기대가 큽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붉은 사암입니다. 크기는 길이 220m, 폭은 60m. 약 2000년 전 아마소니아와 짝고 문명이 거주하며 의식을 행하던 사원이었다 합니다. 모두 다른 시간에 다른 목적과 이유로 새겨졌다 하는 조각들로 가득한데 마치도 한 거대한 예술 작품과도 같이 남아있지요. 바위 중앙에는 시계같이 둥근 모양의 해와 달, 달력이 있고 뱀, 아마소니아 동물들 조각과 정확히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모양의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손상이 심해 이제 더 이상 바위 위로 다닐 수 없는데 15세기 후반에 도착한 잉카의 건축물도 바위에서 볼 수 있고 또 페루 쿠스코 근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체가 이곳에도 있습니다. 깔랑카는 잉카 도시의 전형적인 직사각형 건물로 잉카의 정치 권력을 상징하지요. 길이 10m, 폭 16m의 깔랑카는 공개 모임이나 잔치, 방문객 및 군인 수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위와 계급 용도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는 테라스 형식으로 건축하며 도시 구성을 해나갔던 잉카. 아마도 따완띤수유의 네 지역 중 안티수유의 아마소니아 지역 확장을 위해 이곳에서 도시 체제를 잡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지역의 과라니 토착민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쉽지 않았다 전해 내려옵니다. 후로 스페인 식민지 통치자들이 도착하며 이곳에 정착해 살았고 또한 군사 요새로 선택해 엘푸에르테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 또한 과라니의 지속되는 공격으로 결국은 이곳을 포기하고 인근 계곡으로 내려가 정착하며 한 마을을 이룹니다. 1618년 태어난 지금의 사마이빠따 도시입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서쪽은 거의 알티플라노이지만 사마이빠따가 위치한 곳은 안데스 산맥의 동쪽입니다. 이 지역은 안데스산 날씨와 열대밀림 그리고 아마소니아 날씨와 함께 만나는 곳이라 늘 봄 날씨이고 안개도 자주 낍니다. 어쨌든 최고의 정복자여 정책가였던 잉카, 멀지 않은 아마소니아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계략을 세웠었을까요? 사마이빠따 도시의 인구는 약 5천여 명으로 사마이빠따 지역에 반한 외부인들의 정착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이의 날씨로 와이너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모두 가까운 곳에 있으니 사마이빠따 여행 시 와인 테스팅도 좋고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만난 이 작은 도시에 엘푸에르테 입구까지 직접 가는 900m 길이 케이블카 미 텔레페리코가 세워질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 엘푸에르테 여행은 좀 쉬워질 듯 합니다. 사마이빠따 지역은 암보로 국립공원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보로 국립공원은 생물성이 다양한 곳으로 보호지역이지요. 사마이빠따 여행이부는 허파가 뻥 뚫리는 100% 무공해 암보로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곧 뵙겠습니다. Hasta la próxima.